수산업체에서 일하는 27살 김모 씨는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 지난 1월 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방값이라던가 그런 게 생활비가 좀 많이 나가가지고 모으기가 좀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꾸준한 직장이면 모으기가 쉬운데 꾸준한 직장이 아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김 씨처럼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지역 청년 구직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 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35% 수준에 불과합니다.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1년 이상 걸리고 취업을 해도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입니다. 첫 직장이 영세 사업장인 경우가 42.8%로 다른 광역단체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광주 청년들 학교를 졸업하고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많이 가는 비율이고 당연히 10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일자리가 많다라는 겁니다. 광주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복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